40장입니다. 재활구유 용하자면 기월이라도 가야니 3년이면 유성일이라. 기월은 위추일세지 월야라 가자는 근사니 언기강포야오 유성은 치공성야라. 윤시왈 공자판 당시 망능 용기약으로 운연이니라. 우안사기에 자케 위령궁이 불릉용이 바리라. 재활 구유 용하자면, 이 참 공자님이 아까 말한 그것도 그 다산 정약용 선생이 쓴 논어고금주라는 책을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. 공자님이 철안천하를 하시면서 당신을 써준 나라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 가보면은 당신은 무엇을, 그러니까 지 소위교잖아요.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칠지를 다 알잖아요, 공자님은. 그런 사람을 제껴두고서 사람들은 많기도 하고 한데 굶주리고 헐벗고 있고, 이제 가는 곳마다 사람 많은 거 보면 야, 저 사람들을 가르치면 훌륭하게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한과 서름이 많이 서려 있다고 이렇게 다산은 본 거예요. 근데 그 말을 가지고서 다시 이걸 오늘 새벽에 주고 있다 보니까 정말 참 잘 보신 거더라고요. 너무나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.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? 그러고 나서 바로 뒷장이 나를 써주지 않는구나, 이걸 지금 말씀하신 거니까 그렇게 본 거예요. 제발 구유 용하자면 구자는 진실로 또는 참으로, 그런 뜻이에요. 야, 참으로 나를 써주는 사람이 있다면 기월이라도 가야니. 기자는 이게 우리 돌이라고 하죠. 첫돌, 두돌 할 때 돌. 예. 기월이니까 그 자기가 써줬던 그 달로부터 한 해가 지나서 그 다음 달, 그 다음 연도에 그 달이 그 달만 된다 해도 가야거니와 내가 그래도 좀 기반을 좀 닦아놓을 텐데. 그리고 3년이면 유성이다. 3년이 지나면 성취한 것이 있을 것이다. 1년만 돼도 내가 기반을 딱 다져놓고, 그래도 그 결과는 3년 정도는 봐야 이게 되는 건데, 지금 우리 보십시오. 장관이라고 해서 3년 동안 장관을 시키는 게 있나요? 그게 있으면 대단한 거지, 그죠? 그래야 그 사람이 계획해서 실행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말하겠지요. 근데 그런 계획도 하지도 못하고서 잘리는 사람도 많고, 그죠? 그러니까 이게 참 여기하고는 불과 동일이어지요. 같은 날 말할 수도 없지요. 기월은, 이 기월은 위, 주, 일세지 월야라. 이 주자는 뺑 돈다는 뜻입니다. 한 바퀴 돈다, 일주한다, 주자야. 주 일세지 월라. 셋째는 1년 할 때 연이나 똑같아요. 1년을 돌은 크다를 말한다. 제가 그 전에 천자문 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. 수, 우, 미, 양, 가. 그 다음에 불가가 있다겠지요. 숫자는 빼어날 숫자니까 이 무리 중에서 가장 빼어난 사람이 수, 우는 넉넉할 우자니까 넉넉한 거고, 미는 그 정도면 아름답다 해서 미고, 양은 양호하다 하는 정도가 양이고, 그 다음에 가는 여기 말한 가예요. 그 정도면 가하지. 그 다음에 불가가 F학점인 거예요. 그죠? 가라는 것은 이럴 때 가자는 할 때 자자는 뭐뭐라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. 가라는 것은, 가하다는 것은 근사니. 이 근자도 겨우 근자지요. 겨우라는 그런 말이니. 언 기강 포야오. 말하되 기강이 겨우 기강을 이렇게 풀만한 그런 자리가 된다. 1년이면. 유성은
치공 성냐오 성냐라. 유성이라는 것은 성취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치자도 거성이라고 써있지요. 이거는 이게 동사일 때는 다스릴 치자지만 이 거성이라고 쓰일 때는 치세 또는 치적 그런 뜻이에요. 치적의 공로가 이루어질 것이다. 즉 치세로 가는 공이 좀 보이게 될 것이다. 윤씨왈 공자 탄 당시 막는 용기약으로 운년이라. 윤씨가 말하기를 공자님께서 그 당시에 막자는 아무도 못마하지 않았다 이렇게 할 수 있죠. 능이 자신을 써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 이거. 우한 사기에 우자는 이게 어리석을 우자인데 주자가 자신의 견해를 쓸 때 어리석은 내 견해는 그렇게 써가지고 겸사로 쓴 말입니다. 우한 내가 살피건데 내가 사기라는 책을 살피건데 사기는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죠. 차계 위 위령공이 불능용이 발해라. 이것은 위자 밑에 거성이라고 써있지요. 이럴 때는 위할 위자예요. 그죠? 위령공이 능히 자신을 써주지 못한 것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다라고 사기에 쓰여있다 이거죠.